자, 제가 이날만을 위해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아, 또 뭐야, 또 일주일을 기다리는 얘기가 또 맨날 보는데. 기다리라. 일주일 기다렸는데 뵙게 없습니다. 목이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드디어 레드몽키님의 포인트 타이밍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근데 시간이죠. 이거 저희 진짜 100% 리얼입니까? 진짜 궁금한 겁니까? 맞습니다. 아, 진짜입니까? 네. 아, 왜냐면 제가, 진짜 이건 네. 저희가 리얼이기 때문에. 제가 요즘 포인트 타이밍이 자꾸 늦어서. 복식할 때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포인트만 오면 자신이 없어요. 저는 이제 근데 뭐 블루몽키님을 봤을 때 물론 제가 또 선배기도 하고 한창 물론 젊기 때문에 제가 뭐 좀 그렇지만 저는 이제 봤을 때 이제 구력자로서 우리 블루몽키님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너무 라이징 샷만 치려고 하지 않는가. 라이징 샷만 그게 제가 한 2년 전까지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강성공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예, 강성공. 그래서 그 부분과 이제 리버스 포인트, 그거를 잘 믹스를 하면 우리 또 블루몽키님 또 포인트가 어느 정도의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 블루몽키님은 포인트 마스터의 칭호 가까이 갔죠. 마스터까지는 아니고 가까이 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블루몽키님이 좀 이게 그 어려워하는 그 타이밍적인 부분을 확실하게 얘기해 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넌 제가 그러니까 우리 뭐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뭐 제 오늘 이 영상으로 좀 배우시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 자 제가 그랬기 때문에 제가 진짜로 너무 강성의 공 힘껏 치려고 하는 샷, 라이징 샷, 빨리 치려고 하는 샷만 치다 보니까 이 게임 운영적인 부분에서 너무 다양한 공이 날아오는데 이게 선수 시절 때 그게 저희는 사실 기술을 그렇게만 배웠었고 이제 나와서 이제 여러 그런 지도자들과 게임을 해보니까 좀 제가 기술이 많이 부족했다는 걸 정말 느꼈죠. 그래서 그런 걸 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리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좀 이렇게 컨트롤 위주를 그러니까 디펜스 위주의 이런 감아 치려고 하는 공들을 많이 치려고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 그러면 데디몽키님이 발리를 좀 대주시고 네, 제가 스트로크를 치면서 랠리를 하면서 뭐 어떤 식으로 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랠리 중간 드럼 넣어도 되나요? 아 드럼은 안 됩니다. 네, 지금 일단 왜냐면 제가 내가 있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 러브 없습니다. 가시죠. 아 저는 러브 하면 됩니까? 당연히 드럼이 없는데 러브 없어야죠. 일단 가시죠. 갑시다. 자 그럼 제가 그 데디몽키님하고 일단 한번 공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아시죠? 아시죠? 저런 걸 유도해야 되는 거죠. 농담이고 지금 아니 제가 이제 방금 치면서 이 라이징 볼 치는 샷도 있었고 그 다음 또 체중을 오른발에 두고 좀 뒤로 물러나면서 떨어뜨리는 샷도 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 제가 치던 방식이 이런 방식이었었죠. 공이면 무조건 다 이런 다 이런 상태 이런 구질에 그렇죠. 이런 식이죠. 빨리 그죠? 빨리 이런 샷이었고 지금 이제 그런 오펜스적인 부분보다 요즘 좀 디펜스적인 부분으로 많이 치죠. 그래서 좀 전에처럼 이런 라이징 샷을 칠 거를 좀 더 한 템포 뒤로 오른발에 축을 두고 그죠? 여기서 좀 떨어뜨려서 좀 디펜스하는
식으로 치는데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 좀 떨어뜨리면서 좀 여유 있게.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치는 샷들이 게임을 하다 보면 떨어뜨려서 상대의 발 밑에 감아칠 수 있는 정도의 샷이 된다면 상대가 충분히 공격을 할 수 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블루몽키님도 보면 아직까지 이제 젊고 그 다음에 또 지도자 시합에 대한 그 경험이 지금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좀 맞습니다. 한 세 번 정도 나가셨나요? 네, 한 세 번 정도. 세네 번 나가서 네. 예전에 한번 저랑 맞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예. 군대 가기 전이죠? 예, 입대 전이죠. 예, 8강전에서 한번 붙어서 제가 한번 작살 난 적이 있는데, 그죠? 예. 예, 그때와 이제 그러니까 실업팀이나 이제 그런 선수 시절에는 라이징 샷을 많이 치죠. 이제 그렇죠. 단식이 주다 네. 보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지도자로 하다 보면 이제 복식이 이제 주다 보니까 이게 떨어뜨린 늦춰 치는 샷들이 굉장히 참 정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불몽기님 또 그런 늦춰 치는 샷을 좀 치시면은 원래 라이징 볼을 워낙 잘 치시니까 좀 더 게임에서 좀 더 여유가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블루몽키님이 또 데드몽키님하고 한번 랠리 한번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실제 게임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그 잠시만요, 잠시만요. 여기서 우리 데드몽키님도 실제 게임 한다고 생각하시고 드롭샷만 놓지 마시고 네. 이겼어요, 1대0. 우와. 제가 이렇게 늦춰 치는 샷이 굉장히 좀 미숙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빠른 발리가 왔을 때는 굉장히 타이밍적인 부분이 그죠, 굉장히 그죠. 늦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걸 한 번 더 늦춰 볼까요? 다시 그렇죠 좀 더 왼발에 축을 더 주시고 그렇죠 캐치했습니다. 예. 좀 더 늦춰서 그렇죠 오케이. 와, 역시 다릅니다. 느낌이 왔습니다. 아, 역시 네, 진짜 역시 다르네요. 바로 캐치하시네요. 예. 오. 아. 그렇죠. 아하. 오케이. 제가 지금 보니까 야, 진짜 이게 늦춰 치는 샷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는 오른발에 그러니까 우리 블루몽키님 같은 경우 오른 라이징 볼처럼 오른발에 그죠? 맞습니다. 축이라 네. 왼발로 잡더라도 라이징 그러니까 라이징은 키가 올라오는 걸 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왼발을 뒤쪽으로 체중을 두면은 처음에 템포가 좀 안 맞는데 네. 근데 바로 이렇게 따라 하시는 게 물론 기존에 치셨겠죠. 그렇게 치셨는데 오늘 좀 더 그 부분을 알고 치시니까 확실히 좀 느낌 소감이 어떤가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런 공들이 굉장히 많이 좀 자신감이 이런 공들만 오면 자신감이 떨어졌었는데 네, 오늘 이렇게 레드몽키님의 꿀팁을 듣고 한번 해보니까 확실히 타이밍적인 부분이 조금 확실히 여유도 더 생기고 네. 내가 조금 볼 수 있는 상대방의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들을 맞아요.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그 동호인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제 블루몽키님은 선수니까 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바로 하시지만 이게 체중을 뒤에 놓고 치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그 뭐지 이 스윙에 대한 그 타이밍이 끓는 부분이 그러니까 공 밑에 발 밑 상대의 발 밑에 떨어뜨리는 샷이 사실 처음엔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맞습니다. 예, 태에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동호인분들이 좀 수도 없이 좀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면 레드몽키님 같은 경우에는 뭐 포인트에도 네. 구질이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많죠. 예. 타스핀이라든지 아니면 네. 리버스라든지 네, 아니면 네. 헤비 타스핀이라든지 뭐 네, 플랫 드라이브라든지 네. 굉장히 네. 많은데
레드몽키님은 주로 어떤 구질을 많이 저도 사용하시나요? 물론 다 사용하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샷은 사실 저는 구독과 좋아요 영광인 거예요. 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실 리버스입니다. 리버스. 네. 리버스 포핸드가 우리 또 데디몽키님 항상 가죠. 스네이크 샷. 그렇죠. 예, 네, 스네이크. 제가 저희 대단 오픈이나 이런 데서도 좀 많이 나왔었는데 리버스 포핸드가 굉장히 예, 제일 좋아하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기술이고 그 동작을 많이 사용하니까 이제 게임에서 좀 그런 손목에 대한 그런 책찍 같은 느낌, 끓는 느낌 그런 걸로 이제 플레이를 하는데 막힘 없이 예, 진행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아, 불모기님 마음에 손도 뜯고 있습니까? 아, 오십시오, 오십시오. 같이. 아, 오세요. 아, 예. 아, 예, 아, 오십시오. 자, 여기서. 예, 같이 진행해야죠. 데디몽키 아니고요, 데디몽키. 아, 예, 데디몽키 빨리 오십시오. 하초가 물기는 또, 저 빼고 다 해먹나 싶어요. 예. 뭐, 저번에 도움이 좀 됐습니까? 예, 굉장합니다. 이런 샷들을 제가 뭐, 물론, 이제 게임을 많이 이제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 많이 지도자분들이랑 연습을 하지만 레드몽키님이 포인트를 늦춰서 잡으시면 아까 가장 자신 있는 샷이 리버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스트레이트로 스네이크 샷을 날리면 못 잡겠어요. 아. 굉장히 예리합니다. 각도 자체도 굉장히 예리합니다. 공이 진짜 뱀인 줄 알고 안 잡는 거예요. 예. 무서워서 자꾸 놓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동호인분들도 참 오늘 이런 포핸드, 그러니까 저희 그 리버스 포핸드는 또 그죠? 여러분들 또 충분히 배우실 수 있도록 저희가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여러분들 찾아서 시청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저도 또 우리 불몽키님의 그 킥서브 플랫성에 대한 킥서브 이걸 배우고 난 다음에 저도 이제 뭐 하나를 했는데 우리 또 우리 데디몽키님도 이제 또 하나 또 알려주셔야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셔야 돼요. 다 필요하죠. 저는 뭐 항상 늘 예, 목마른 지도자이기 때문에 예. 물 떠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떠드리든가. 자, 제가 이렇게 또 우리 블루몬키님한테 배우고 또 저도 포핸드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렸는데 우리 또 데디몽키의 또 강의가 또 빠질 수가 없죠. 그렇죠. 저는 참 예전부터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이건 좀 오래됐는 얘기인데 한 7년 전인가? 네. 7년이나 거슬러 갑니다. 네. 우리 그 데디몽키님과 발리를 하는데 네. 발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저도 뭐 선수생활을 하면서 여러 그런 지도자들의 발리를 많이 받아봤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근데 종속이 뭐 발리 스윙이 굉장히 짧은데도 크게 힘을 주지도 않았는데도 그냥 쫙 살아나오는 발 느낌이 있죠.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때 느꼈어요. 아, 이 친구의 발리의 메커니즘이 정말 다르구나. 예. 그리고 또 바운드에 대한 부분들도 원래 기존에 제가 뭐 스트로크를 칠 때도 발리를 하고 이런 타이밍이라는 걸 딱 예상을 하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게 그 예측을 깨는 발리들이 종속들이 굉장히 많이 맞아요. 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참 이 우리 대몽에 대한 그 발리에 대한 부분 되게 높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지도를 하다 보니까 요즘 또 동호인분들에게 정말 도움되고 저도 정말 아직도 좀 안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터치 발리예요. 이 터치 발리가 요즘 이제 조금 저도 이제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연습을 하고 있지만 우리 데드몽키의 이 터치 발리는 정말 일품이죠. 그렇죠. 예, 한으로 치면은 거의 뭐 투뿔이라 하나요? 투뿔. 최고 등급이에요. 최고 등급. 네. 우리 데드몽키의 터치 발리에 에 대해서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좀 더 배우고 싶고 네 대해서도 한번 좀 알려주십시오. 네 다음 주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그렇죠.